영어 성경과 함께하는 한글 성서 낭독 762번째 시간 시편 81편 5절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6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7절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므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8절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9절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14절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15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16절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82편 1절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2절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3절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4절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5절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7절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8절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20개의 절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0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ray for Ukraine. Thank you.